드립니다. 이번에도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SKC고요. 96,000원에 10%입니다. 네, 요즘 뭐 SKC가 뭐 팡팡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사셨습니까? 네, 최근에 구매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셨던 이후로 이제 좀더 수익의 구간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게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어느 정도의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SKC와 관련해가지고, 가격 전략, 그리고 추가 매수가 됐을 때가 만약 추가 매수가 된다면 그 가격 전략 어떻게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력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추가 매수하시면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실게요? 지금 현재 10% 있는데요. 예, 10%더 정도를 더 늘려서. 늘리고 싶은데 그러면, 내놓을까요?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목표 주가를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를 보고, 매수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한20% 정도요. 20%면, 약, 12만 8천, 13만 원 정도. 그렇죠? 네. 예, 올해 고점은 12만 2천 원이었네요. 이제요. 이 종목을 특별하게 뭐 매수할 만한, 특별하게 딱 하나를 꼽는다 한다면, 그 예상하면 동박기업이니까 2차전지 산업, 동박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네. 예, 그걸로 매수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요. 네. 아직 예사가 동박 쪽에 지금 여전히 적자죠. 이번 그 3분기 때한 450억 적자 많이 났죠. 네. 여전히 생각보다 예상보다 적자 좀 많이 나왔고. 알겠습니다. 안 겪고. 저는 추가 매수는 절대 반대다. 일단 먼저 그렇게 전제해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은 이제 그 동박 기업이지만은 매출액 단위로 따지면 동박 쪽 관련된 매출액 비중은 봤더니 현재까지 3분기 기준 해가지고 30%밖에 안 됩니다. 예산 전체 매출액의 그 70%는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주요 제품이 자동차만 내장재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PO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전이라든가 쪽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산업 쪽에 다양하게 들어가요. 이 회사가 이제 비싼 회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효성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효성은 다 분사가 좀 됐고 그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회사가 코롱인드라는 회사와 이제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보실 때 코롱인드랑 딱이 회사의 실적을 딱 비교를 해보세요. 이 회사가 주가가 얼마만큼 동박산업과 관련된 성장 프레임이 반영돼 있는지. 참고로 예상한 시가총액이 4조 원이고 코롱인도가 시가총액 1조 원대일 겁니다. 코롱인도가 2025년도에 영업이익 목표가 3천억이에요. 예사도 2025년도에 영업이익 목표가 3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전망치로 따지면 4조인데요. 올해는 적자인데. 근데 시가총액은 4배 차이 난다. 그러네요. 그 무슨 말이에요? 동박산업과 관련된 성장성이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동박이 얼마만큼 이익이 낼까? 예사가 내년도는 약간 흑자전환을 할것 같은데, 동박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합니다. 구리 가격에다가 약간 그 가공을 해가지고 아마 그 원재료가 구리거든요. 그러면 예사 같은 경우도 구리 가격이 대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구리 가격이 낮은 상태인데, 특별하게 지금 아직 흑자전환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반영이 좀 됐다. 최근에도 주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또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증권사 두 군데 전망치가 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후자 쪽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DB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14만 원,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8만 4천 원. 동박이 공급과잉 상태다. 그런 전망이 나온 상태인데 주가는 후자 쪽에 반응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을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12만 원을 크게 무상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가격대 매수는 반대고 오히려 현재 10% 갖고 있는 거 차익을 좀 실현하고 사는 것 자체는 다시 주가가 10만 원 아래로 내려와서 이게 목표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은 11만 원입니다. 11만 원대 정도에서 파시고요. 일단 사지는 마세요. 일단은 추가 매수 안 여기 되고. 추가 매수 반대고 11만 원 정도에서 한번 파시고 그럼 이거 다시 내려옵니다. 현재 시적으로 봐서는 뭐 장이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지는 않겠지만은 주가가 뭐 10만 크게 상향할 것 같지는 않아요. 팔고 나서 만약에 9만 원, 10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든가 그때 다시 10% 산다든가 더 내려오면 5% 10% 더 내려서 20%까지 10만 원 아래에서 늘리는 전략 가능한데 주가가 네.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6만 8천 원대에서 지금 거의 지금
40%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서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목표 보유하고 있는 건 11만 원대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고 다시 주가가 만약 10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면 매도한 주식을 10% 더 사시고 그다음에 더 내려오면 15% 20% 정도까지는 10만 원 아래서 늘리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 갖고 계신 거는 수익이 나실 수 있고요. 10만 원 밑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 내고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C였습니다. 네.